네, 이어서 시장의 관심 종목 한 가지 또 알아볼 텐데 오늘 자동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가운데 하나 준비를 하신 거죠? 네,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조건 검색을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8개 종목이 나왔는데요. 넥센 타이어라든가 현대차 모비스, 화신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IT 쪽에서는 전기차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삼성 SDI도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현대모비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되면서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더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현재 이 삼중 바닥의 어떤 흐름들이 잘 연출이 돼 주었고요. 재차 어떤 수급도 개선이 되어주면서 오름세가 이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직전에 이 고점 때 충분히 돌파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들과 더불어서 20만 원대 후 후반 라인들 27만 원에 8만 원 라인 정도까지의 어떤 전진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